명태균 리딩을 좀할 거예요. 번쩍번에 한번 읽었을 때 운세가 썩 좋게 나오진 않았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누군지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그냥 본 거거든요. 이건 이제 제가 뉴스를 많이 봤죠. 많이 보고 읽는 거예요. 이거는 최음순인데, 최음순하고도 알고 지내요. 상당히 실망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당분간은. 그리고 범죄에 가담을 하는 일이 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주진우 기자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 카드가 계속 나와서 내가 이건 이재명 대표 카드가 아닌데 그랬죠. 주진우하고 7시간을 그 최현욱 평론 TV 평론을 보니까 주진우하고 7시간을 얘기를 했는데 알맹이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대체가 왜 주진우를 만났을까? 근데 그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는 명신이가 보낸 게 아닐까. 명태균한테. 왜냐면 웬만한 사람 지금 믿을 수가 없으니까 주진우를 보낸 게 아닐까 생각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주진우는 그 자는 간신이에요. 간신이고, 관상은 진짜 과학이에요. 100%. 지금 현재 뭐 자기 즐겁게 막 내가 이겼다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의심도 많이 하고 있고 두려운 생각 두렵다? 두렵다는 것보다 좀 미래가 정말 내가 캄캄해지려고 하네라는 생각도 해요. 근데 누군가에게 희망을 걸어보거든요. 그게 누구냐? 이 남자예요, 이 남자. 근데 글쎄, 이 남자가 과연 그걸 해결을 해줄지 모르겠어요. 좀 많은 사람들이 따돌림도 하지만 좀 다치게 돼요, 이 사람도. 그리고 사고가 생기거든요, 이 사람도. 큰 사건이 하나 또 터져나와요, 진실이. 그것 때문에 역시 누군가와 이 남자와 싸우던지 말다툼이 크게 좀 생겨요. 그리고 그 와중에도 뭔가를 하려고 시도를 해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하고, 이 여자와 못된 짓을 좀 꾸며요. 꾸미는데, 어떤 행동을 확 하고 저지르는 게 나왔거든요. 운세가 나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당장 감방 간다든지 이런 게 나오질 않았어요. 현재는. 나오질 않았는데요. 이제부터 예수노를 좀볼 거예요. 질문이, 그거에 대해서 물어볼 거예요. 어떤 기자가 쓴 글이었대요. 그게 논설인데. 주진우가 명태균의, 김명신의 미디에이터로 간거 맞다.
그거를 제가 물어볼 거예요. 맞다. 그게 맞다. 이거 명태균 나오고 이 남자 또 나왔죠. 두 사람 다, 둘다또 나왔어요. 두 사람 다 나왔어요.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둘 다. 주진우가 김명신의 책사로 미디에이터로 간거 맞다. 맞아요. 답이 예스예요. 답이 예스이고, 강한 예스예요. 긴가민가 이런 답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건 완전 100% 예스예요. 주진우가 김명신이 보내서 명태균을 만난 거 맞아요. 명태균은 김명신이 저질렀던 죄들을 모두 덮을 것이다. 비밀을 모두 덮으려고 덮을 것이다. 모든 자기들이 벌어진 일을 비밀로 지킨다. 이 사람 또 나오네. 주진우 맞아요. 입이 간질간질간질해서 참지를 못해요. 입이 간질거려서 참지를 못하고 그거를 나쁜 데다가 써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용을 누군가가 자기가 원하는 거라든지 자기가 바라는 것을 들어주면 진실을 털어놓고 싶어 해요.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할수 없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덮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는. 이거는 어느 쪽으로도 갈수 있는 상황이에요. 반드시 지켜준다가 아니에요. 그냥 어느 쪽으로든 바람 부는 대로 그때그때 따라 결정을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뭘또 물어볼 거냐면,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왜 갑자기 이준석, 홍준표 이런 데로 불똥을 튀지? 그랬었는데, 그게 김명신이, 부탁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강혜경 씨에 대해서 질문을 해볼게요. 강혜경 씨가 가지고 있는 녹음에 김건희를 끌어내릴 수 있는 녹음이 들어있다. 이 사람 또 나오네. 또 나와요. 이거 한동훈. 강혜경 씨 녹음에 김명신을 끌어내릴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다가 질문이에요.
명태균 필요 없어요. 강혜경 씨 녹음에 김명신 끌어낼 수 있는 녹음이 다 들어있어요. 중요한 것들이. 그래서 제가 질문을 잘못했네.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 더. 명태균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제 관련된 사람들도 좀 봐야 돼요. 아무런 처벌도. 또 나오는 거 보세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 김명신이고 나오고. 이 남자도 여기 또 나오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넘어간다. 이 사람은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좀 깨지는 것도 있긴 있는데 굉장히 심하게 깨지는지는 모르겠어요. 저 조사는 받을 수 있어요. 조사를 받는다든지. 그런데 당장은 이 사람에게 어떤 법적인 처벌이 들어가진 않아요. 사실은 끝에 가서 진짜 범인들은 윤석열과 김명신이죠. 처벌받아야 될 범죄자는 김명신이죠. 윤석열하고 둘이. 볼게요. 이 사람은 지금은 좀 벗어나요. 지금은 벗어나고 지금은 문제가 없이 잘 넘어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서 감옥 갈 수 있어요. 감옥을 가거나 이제 완전히 앞으로는 이런 생활을 아예 못하게 되는 아주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법정에도 가게 돼요. 법정에도 가게 되고 완전히 골로 뭐 지금 당장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으로가 좀 좋지 않아요. 이 사람은. 앞으로. 그러니까 김명신이가 봐주고 서로 짜고 짜고 살짝 조금 넘어갈 거야. 초반에는. 근데 갈수록 불리한 법정에도 가야 되고 이 사람이 지금 관상으로 봐서 죽을 것 같지가 않은데 리딩에 자꾸 죽을 것처럼 이렇게 나와서 이 사람이 혹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명태균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